된 줄 알고 한 번째 이제 친해진 거예요? 우리 이제 친해진 거야? 수업도 일부러 입었잖아요. 어때요? 멋져요? 멋져요. 진짜? 멋져요? 그렇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면은 제가 축하 불러드릴게요. 진짜? 가능하다면 이번 년도 안으로 해봐요. 그럼 축하해줘. 이번 년도 안으로. 네. 아니 그 우리 팬들끼리 결혼하면 제가 그거 선배 선배님 축하용으로 봤거든요. 나도 그러고 싶은 거야. 어? 그쵸? 네. 그럼 우리가 진짜 가가지고 막 어? 아. 막 그런 사이 선배님 아. 이런 거 해주고 알죠 이거? 라스트 예. 제인 언니가 진짜 저희 수트 제발 입자고 그렇게 강국히 얘기했던 멤버입니다. 어울려! 어떤가요? 이쁘다! 어떤가요? 멋있어! 인기가요! 예! 조용히 하래요. 오케이. 끝! 뒤에 한번 쳐줘. 굿! 주 이거 쳐도 너무 귀여워.
막고 있네. 지나가겠습니다. 아!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매니저님한테 비표 있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해변이랑 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한테 또 비표 있으시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또 저기 그 아티스트였어요 매니저 오빠 그랬더니 댄서분이라고. 심지어 메이크업 헤어 의상 다 입고 있었어요. 왜 댄서 안 입었어? 의상은 안 입었어. 그래도 그렇지. 백호가 내가 오늘 다 해리도 날 재는 데가 얼마나 있대? 네. 아까 저는 오래 따라고 하니까 엄청 미안해 하셨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맛있는 포즈 해야 돼. 맛있는 포즈? 네, 맛있는 포즈. 알아들었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알아들었잖아요, 솔직히. 그죠? 멋있는 포즈. 표정이 약간 시크해져야 될 것 같아. 뭔지 알죠? 태빈아 니 찾으세요. 태빈아 니 찾으세요. 이거 아이돌룸 포즈 알지? 이거 아이돌룸 포즈 먹어줘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머리 긴 머리 묶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 때요. 내가 한 거예요 이거는. 머리가 꺾여서 아파요. 머리가 꺾여서. 근데 몇 킬로 될까? 이게 진짜 삐끗했으니까 그걸 봐. 오늘도 머리 부터 약간 다 보는 거예요. 다 말. 아리아나 그란데님도 엄청 힘드시죠? 심지어 엄청 딱 하시잖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이거 집에서 이런 거 잘 수도 있거든요. 언니, 언니 몰라서 잘 수도 있거든요. 알아요. 네? 아니 오빠라고 하실래? 그래서 멋있는. 아이 오빠. 그래서 멋있는 포즈를 나 아이 오빠. 아이 오빠. 아이 오빠. 아이 오빠. 아이 오빠. 네네. 아이 오빠. 아이 오빠. 누구야? 오빠 용돈 줘. 네? 용돈 줘. 맞아요. 네? 용돈 달래 오빠. 저 세배. 누구야? 누구야? 필리시아? 네. 저 이거 언제 오빠 사랑이로 들어보겠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태빈 오빠. 네. 태빈이. 감사합니다. 태빈이. 태빈 멤버이. 경사하게. 근데 이벤트 있잖아. 맞아. 맞아. 그 전에 진심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진심. 진심 뭐? 오늘 저 매출 좀 해주시겠어요? 마라탕 마라탕 근데 이번 주에 오늘 마라탕 해본이나 먹었어. 저도 세 번 먹었는데 먹을 거예요. 회 너무 회가 틀리게 했거든요. 아무회 주춤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말하는 거 물론 오케이 아니에요. 회 일단 멋지게 오케이. 언니 대왕 연어 처음 먹어요. 대왕 연어 나도 추천해줘.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엽떡 먹어요. 언제 스시? 돈가스? 스시 킹크랩. 돈가스 안 좋아해. 그리고 다들 주의 주의? 다들 주의 집중. 떡볶이 주의죠? 또 끝나고 맛있는 거 먹는 거다. 나 갑자기 먹고 싶은 거 생겼어. 불닭탕면. 불닭탕면 짱 맛있는데. 혜빈 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하라고. 불닭탕면 짱 맛있는데. 여러분 혜빈 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죠? 맞죠? 나 멍 때리고 있었어. 맞죠? 맞아요. 오늘 저녁 메뉴 주의 추천. 근데 저녁 메뉴는요? 저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고. 여러분 마스터치 드세요. 네. 저희가 멤버들 쿠폰 5개씩 줬잖아요. 안녕하세요. 미안, 우리 다 먹어버렸다. 그거 9,900원 그거다요? 9,900원.
근데 그게 진짜 직원분들만 가는 건가 봐요. 아, 아 역시. 그래가 아, 그래가지고. 아 직원이에요. 아 그래. 이번에 들어와서 직원. 주 직원. 엄청 되게. 주주총회. 아 그만. 제이시네요 선배님. 요즘 제인 언니가 매력 완우를 노리고 막 재밌고 싶어하고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필하는 거 한번 보자. 한번 해주세요. 아, 아까보다 아, 들어보자. 그냥 못할 것 같아. 매력 어필. 황재인 매력 어필 타임. 아 진짜. 뭐야 앙탈 거지 그랬나? 아 타나 한 건가 이거? 아니 원래 매력 여러분을 한다면 어필할 뭔가가 있고 약간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기 때문에 어필한 게 아닌 거.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신데요? 애교요! 어필하고 귀여워. 귀여운거요. 사람들이 자기 귀여운 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제발! 보여주세요! 너 공정했어! 무슨 소리야! 진짜 제발! 아니 근데 여러분! 내가 봤을 때 그 말의 컨셉이 그랬던 건가? 아니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 절대 못 봐요. 근데 진짜 정확하게 저번 제가 진짜요. 동반 끝나고 데뷔할 때 그랬어요. 애교 그런 거 짓다 놓고 애교야. 오빠 오빠. 내가 진짜 말하고 싶다. 이런 거 하는 거 맞는 거 오빠. 여러분. 아니 본인만 늘어가요. 알아요? 아니 본인만 늘어가. 제이 언니 시키려고 이런 거 엄청 하는데 본인만 늘어가. 왜 내리지 마.